소설이 원래 적당히 줄거리를 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느낌대로 줄거리를 막 얘기를 하면 스포일러가 될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노란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희망의 끈, 히가시노 게이고가 지었고요. 김난주님께서 옮긴 책이고요. 도서출판 제인에서 2022년 11월 16일 날 출간된 책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최근 책이네요. 대략 한 2년이 채안 되는 책이니까. 되게 오랜만에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읽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종로에 나갈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간 김에 영풍무에 들렸죠. 교보문고까지 갈까 그러다가 거기도 너무 멀고, 그래서 영풍무에 들렀는데 딱 눈에 띈게이 책하고 이 책이었어요. 이렇게 두권 눈에 띄어서 샀는데, 이 책은 사실 와서 보니까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읽었었는데 몰랐었어요. 읽고 난 다음에 이거 읽으면서 이거 이야기가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두권 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책 희망의 끈입니다. 소설이 원래 적당히 줄거리를 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느낌대로 줄거리를 막 얘기를 하면 스포일러가 될것 같아서 똑같은 스포일러라고 하더라도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줄거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유 가오카에 있는 카페에서 여주인 하나즈카 야요이가 등에 칼이 꽂힌 채 사체로 발견된다. 경찰은 현장 상황으로 미루어 원한 등에 의한 면직범의 소행이라고 보고 수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야요이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가 남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한다. 그런 가운데 두 남성이 수사상에 떠오르는데 한 사람은 야요이의 전 남편 와타누키 테츠 히코, 다른 한 사람은 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시오미 유키노부. 와타누키 테츠 히코는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이혼 후 오랜만에 야요이와 만난 것이 드러나지만 그는 서로의 근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한편 시노미 유키노부는 피해자와 최근의 연인 관계가 아니었을까 의심되는 인물. 두 남성 모두 알리바이가 성립하는 데다 이렇다 할 살해 동기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마스미야 형사는 두 사람이 야요이와 관련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던 와중에 뜻밖의 인물이 자수해 오고 경찰은 사건을 종결 지으려 하지만 마스미야는 범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는데 점점점 줄거리는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은 살인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의 인연들, 그리고 등장인물인 이제 그 사건을 해결하는 형사의 또 인연들, 뭐 그런 것들까지 계속 이야기를 이제 병치시켜서 다혈을 하면서 사람 사이에 대한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추리 소설을 이야기하면 이제 끔찍한 살인 사건, 뭐 원한, 뭐 절대로 밝혀지면 안 되는 비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또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긴장감 있게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책의 분위기가 좀 음침하고 어둡고 뭐 끔찍하고 공포스럽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금증을 계속 끌고 가긴 하죠. 여자가 왜 죽었지? 누가 죽였지? 이런 궁금증을 끌고 가긴 하는데, 그렇게 이제 살인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담겨져 있지만, 뭐 그러니까 당연히 독자에 따라서는, 슬프다, 뭐 우울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책의 분위기 자체는 되게 담백해요. 그리고 계속 궁금하게 만들어요. 조금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출생의 비밀, 뭐 비극적인 죽음과 과도한 부모의 어떤 기대에 억눌리는 사춘기 소녀, 뭐 성인이 된 이후에 알게 된 출생의 비밀로 고민하는 경찰까지 등장을 하거든요. 꽤 복잡한 인간관계를 얘기하는데 각각 개별적인 사건 그리고 비밀 이런 것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책을 읽으면서 가족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지, 사람의 도리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 거지,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거는 얼마나 질긴 거지, 뭐 이런 제법 묵직한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은 꽤 많이 읽었는데, 제가 좀 전에 이제 그이 리뷰 정리하면서 그 알라딘에서 한번 작가님이랑 쭉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읽어본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것들은.
근데 그 사람의 책 중에는 물론 정통 수리소설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다른 결을 가진 책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나미야 자폐점의 기적이 가장 독특한 이야기 전개 방식이 아니었나?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서로 얽매여 놨지, 얽어 놨지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놀라운 책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작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연, 인과응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되게 동양적인 철학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이 책이 재미있나요?라고 묻는 사람은 없겠죠. 히가시노 게이코라고 하는 작가 이름이 책의 재미를 보증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니까. 근데 이제 그 재미, 단순하게 재미가 아니라 조금은 묵직한 주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엮어서 풀어나가는 작가의 능력은 직접 책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렇게 소개를 놓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1958년 오사카 출생, 아, 58년 개띠생이군요. 오사카 부립대학 졸업 후 엔지니어로 일했다. 1985년 방과후 후로 제31회 에도가와 람포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 데뷔했다. 1999년 비밀로 52회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 2006년 용의자 X의 헌신으로 제134회 나오키상과 제6회 본격 미스터리 대상 소설 부문상, 2012년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으로 제7회 중앙공론 문예상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동급생 숙명, 라플라스의 마녀, 가면산장 살인사건, 몽환화, 추리소설가의 살인사건, 눈보라 체이스, 연애의 행방, 농나무의 파수꾼, 백은의 잭, 외사랑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동화, 마더 크리스마스, 에세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무한도전을 출간하는 등 다양한 저자 활동을 하고 있다. 야, 공교롭게도 여기서 주요 작품을 소개해놓은 책들은 제가 백은의 잭이라고 하는 책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안 읽어봤던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읽어본 것 같아요. 동화도 그렇고, 에세이도 그렇고, 많이 읽긴 했네요. 자, 이 책을, 그리고 이 책을 옮긴 김난주 번역가님에 대해서 볼까요? 나이가 같네요. 58년 부산에서 태어나서 경희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을 수료했다. 1987년 쇼와 여자대학에서 일본 근대 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오오스마 여자대학과 도쿄대학에서 일본 근대 문학을 연구했다. 현재 일본 문학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 냉정과 열정 사이 로쏘, 반짝반짝 빛나는 다카하는 저녁, 홀리가든, 죄의 한 1, 2, 제비꽃 설탕 절임, 소란한 보통날, 부드러운 향상추, 수박향기, 하느님의 보트, 우는 어른, 울지 않는 아이 등 뒤의 기억, 즐겁게 살자 고민하지 말고, 저물듯 저물지 않는 등이 있다 라고 합니다. 이책 희망의 끈, 이거는 그 앞서서도 제가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인간의 인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족에 대한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보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좀 두툼하긴 합니다. 뭐 어차피 이런 류의 책들이야 두꺼워도 책장 금방금방 넘어가니까 날 잡아서 쭉 읽기 시작하면 꽤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히가시노 게이코의 희망의 끈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겸쌤이었습니다.